Virtual reality to me is the only reality. 완벽한 가상현실이 실현된 머지않은 미래. 코에 조그마한 장치를 넣은 것만으로 의식은 날아가고 게임이 시작됩니다. I remember the first time I tried it. I thought to myself, wow, I'm never gonna be bored again. 17 hours of combat a day, 100 kills, about 8, 10 deaths. 지나치게 완벽하게 만들어진 또 하나의 세계는 진짜 현실에게서 눈을 돌리기에 충분했고, 사람들은 점차 현실보다 가상현실에 더욱 치중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I wake up, check on my rankings, and go straight to the battlefield. My life offline is simple. 이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이식주마저 침범하기에 이르렀고, 수많은 사람들이 평범한 일상을 거부한 채 노숙자가 되는 길을 자처할 정도였지만 이들은 자신의 생활에 그 어떠한 불만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현실이 아무리 시궁창 같더라도 장치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것을 잊어버린 채 보다 완벽한 현실에 보다 우월한 자신이 존재하고 있었으니 말이죠. I had trouble with the law in the past. VR, I feel like I can express myself. Express my anger in a way that's not dangerous. 그뿐만 아니라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일부 사람들에게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현실적인 탈출구가 되어졌죠. 마치 작은 지옥을 보는 듯한 끔찍한 상황 속에서 그 누구보다 행복한 표정을 지은 채 살아가는 이들. My job is to provide psychological assistance in VR-dependent neighborhoods. To be honest, they don't seem to manifest any interest in being a part of society. And looking at the present conditions, I don't think they would have a place either. 이렇게 정상적인 삶을 포기한 채 가상현실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정부 차원에서도 이들을 돕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보지만 실제 사람과의 교류가 끊어진 만큼 가상현실에 점점 더 빠져들 뿐이었습니다. It's just simpler. There's no people. Just targets. Move! Move! Another man down. 1-3, let's try to get our formation back. There's another stampede coming. Roger that. 오늘도 역시 가상현실에 접속하여 FPS 게임을 즐기는 플레이어들. 몽환적인 공간에서 정체불명의 괴물을 쏴죽이는 간단하면서도 명확한 목표를 지닌 게임으로 마치 실제로 총을 쏘는 것만 같은 너무나도 현실적인 게임이었습니다. 그렇게 게임을 즐기던 와중 한 플레이어가 조그마한 버그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뭔가 수상한 게 보이면 일단 총부터 쏴제끼는 것이 국룰. 처음 보는 버그에 당황하는 것도 잠시. 어째서인지 몬스터가 스폰될 리 없는 공간에 적들이 나타나고 이 완벽한 게임의 진실을 알게 됩니다.
Who are you? Hey! What's wrong with you, soldier? Who the hell are you talking to? 5-5, I don't know what his problem is, but he's standing there being useless. Just keep on the good channel, ladies. I got another ghost inside. And 5! 이들이 그토록 원했던 현실적인 게임은 로봇의 몸에 플레이어들의 정신을 심어둠으로써 가장 끔찍한 방법으로 실현되고 있었던 것이었죠. 자신이 죽이고 또 죽였던 그 수많은 괴물들이 실제 사람이었다는 사실은 그토록 완벽하다고 여겼던 가상현실 속에서 도망쳐 나오기에 충분했으며 I want it to be as intense as possible. As real as possible. Attention, there's a ghost threat 4 minutes from your location. Be there for frontal assault. Have your ammunition ready.진실을 알게 된 이 플레이어를 가만둘 리 없었던 정부는 늘 해왔던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그를 제거하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너무나도 완벽한 가상현실 게임의 진실이 드러나며 충격적인 반전을 보여준 단편 영화 불쾌한 골짜기. 가상현실 게임은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은 플레이해보고 싶을 겁니다. 어째서냐고 묻는다면 당연히 현실에서 할 수 없는 일도 가상현실이라면 가능해지기 때문인데요. 다만 이 영화는 가상현실이라는 하나의 컨텐츠가 너무 완벽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줍니다. 깨지고 실패하는 부분이 있어야 현실이라 말할 수 있지만 이에 상처를 받고 좌절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 실패가 없는 완벽한 가상현실이란 하나의 도피처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렇게 현실에서 눈을 돌린 사람들을 전쟁에 활용했다는 점이 너무나 현실적으로 다가와 소름이 끼쳤으며 영화의 제목이 불쾌한 골짜기인 이유도 괴물로만 생각했던 존재가 사람이었다는 그 불쾌한 진실을 단 한마디로 표현함으로써 무엇보다 표현력이 돋보였던 영화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